오늘은 아예 그 프로그램의 세팅을 다 해놓고 켰어요. 세팅 다 해놓고 방송 켰고요. 아예 이제 항상 이렇게 그 규격 딱 맞춰놓고 규격 딱 맞춰놓고 방송 켜는 게 조금 아마 이게 창 세팅에 있어서 좀그 편한 것 같아요. 그게 조금 편한 것 같고, 뭐냐. 참고로 어제 제가 그 어제 방송할 때 제가 지난밤에 방송을 할때 이게 그 혼자 두기 하다가 마지막에 한몇 판인가를 그 유저분하고 뒀잖아요. 근데 이게 유저분하고 두니까 그 그 단순히 실력차 문제가 아니고 유저분하고 방송에서는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방송에서는 어느 정도 그 시간을 좀그 계속 길게 써야 되는데 이게 그 유저분하고 이 게임을 하게 되면요, 이 장기머니가 엄청나게 그 많이 깎이더라고요. 유저분하고 하게 되면 그 뭐냐 장기머니가 엄청나게 깎여서,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밤에 그 장기 연습을 2시간밖에 못한 이유가 그 유저분하고 두다가 오링 당했어. 유저분하고 두다가 오링을 당했던 관계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모르겠어요. 제가 그 방송 이외에 좀 연습을 할 시간이 있으면 유저분하고 두겠는데, 그 방송을 위해서, 그 방송 분량을 뽑기 위해서는 예좀 제가 대국 신청을 거부를 걸어놓고 그 지금 뭐냐 혼자 두기를 하도록 하겠어. 어차피 오늘은 이따가 뉴캐슬 경기를 봐야 돼가지고 어차피 한 시간밖에 못 두지만 오늘은 아마 오늘 한 시간밖에 못둘 거예요. 일단은 지금 내가 방송 시작 시각을 좀 지금 체크를 해놓고 있어가지고 그 여기 다 켜놨는데 오늘은 한 23시 50분까지만 그 대국을 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자정부터 그 뉴캐슬 경기를 보도록 할게요. 그 기성용 선수가 안 나오면 맨시티 경기 보려고 했는데 그 오늘 기성용 선수가 출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시티 경기 보실 분들은 이따가 그 은빈님 방송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 강은빈님 그 맨시티 편파하시잖아요. 왜냐면 이게 그 인공지능 대국은 한 판에 그 뭐냐 장기머니가 5만 포인트가 필요해요. 근데 그 뭐냐 유저 대전은 그 점당 그 점당 돈을 빼가는 거여가지고 한 방에 올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이걸로 가도록 하겠어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아 근데 나왜또 한이니? 이쪽은 먼저 가야 되겠죠? 이 먼저 열어두는 거 봐라. 그래? 그러면 나장 걸어도 장군, 되지?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응, 장또 걸어. 멍군.
장군. 그치, 장을 걸겠지. 멍군. 오늘 나 이거 한우로 하니까 발려버리네. 아, 뺄 수가 없잖아. 넌차좀 빼고. 어디를 움직일 길이 없다. 이거 상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가야 될거 아니야? 씨, 빼는 거 없어. 아, 포가 여기 있으면 딱 좋은데. 어떻게 갈 길이 없네요. 아, 진짜. 응, 도망가. 답이 없네요. 하나 그냥 딸기 생겼네. 그러면 그치, 하나 딸이죠. 장군. 역시 나는 한으로 하면, 한으로 하면 발려요. 역시.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그. 대국을 시작합니다. 장을 못 들어버리네. 하. 이렇게 갈까요?
쫄들 무섭게 왜 저래? 그러면 먹어버리는 게지. 갈 길이 없네요. 장군, 멍군. 하하! 왔다! 차 하나 먹고. 이게 먹히네. 본업이요? 기자 활동하고 있어요. 스포츠 기자. 그뭘 특별히 본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야, 장 때려버리면 어쩔 건데? 멍군. 아, 저기 포가 있었구나. 젠장. 아, 여기서 에러를 걸러버리네요. 아, 예, 상이 여기 갈 길이 없어. 아! 이 방법이 있었군. 이렇게 가고, 아니다, 이거 맛 먹힌다. 어? 안 먹었어? 웬일이니? 그럼 나야 뭐. 아, 상으로 차를 먹어버렸어? 에이씨. 아이. 아까 저 사람 때문에 나 신경 쓰여가지고. 그리고 비겨버려. 이따가 자정에 뉴캐슬 경기 할 거예요. 그 기성용 선수 나온다고 해가지고 뉴캐슬 경기 중계하고요. 안 나오면 맨시티 하려고 했었어요. 그 그래서 오늘 이거 연습은 1시간만 할 거예요. 아, 오늘 좀안 풀리네. 상자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또 포를 갖다 놔버리네. 야, 가버리면? 먹어버릴까지? 하이야! 그러면 이렇게 가면?
가면 되는구나. 장. 장군, 멍군. 또 장. 장군, 아싸! 멍군. 그러면 차를 먹어버리면 되지. 이게 또, 응? 그럼 이제, 아, 그러네요. 그렇게 연속으로 가네. 아, 장 때려버릴 방법이 없네. 아, 여기로 가면 또 장을 때려버릴 거 아니야. 마가 여기 있어서 지금 애를 견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을 여기다 지금 박아놔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래야 견제가 돼요. 그럼 이제 넘어가는 거지. 그래야 내가 이게 검장 장군, 멍군. 이제 저 쫄을 저 쫄병을 하나 끌어내야 돼. 장! 장군, 멍군. 그럼 포 하나 먹는 거지, 뭐. 포 하나 먹어버려, 저럴 때는. 상을 저럴 때 쓰는 거야. 아! 아, 예, 이러면, 장을 때려버릴 방법이 없네. 끌어내야 돼, 어떻게든. 끌어내야 되지, 이제. 응. 그러면. 끌어내고 장 장군, 멍군. 갈 길이 없네. 너 먹으려고? 참, 이게 답이 없네. 아, 일로 넘어갈 수 있지? 상을 일단 뒤로 빼고. 그러면 장 장군, 멍군. 이렇게 장 장군, 멍군. 이제
쫄병의 무서움을 보여주겠어. 장군. 그렇게 가 있다 멍군. 이거지? 그럼 이제 응 장군. 멍군. 죽을래? 그치, 마 하나 먹겠지. 핫.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오케이, 됐어 이제. 장군, 멍군. 하나 먹었다. 아, 이런. 이길 수가 없다, 이거. 이수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길 수가 안 보여. 그러면 내가 비겨버리는 거예요. AI하고 할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아, 참고로 지금 그 운영자님이 그 뭐냐 저 대회 할 때까지 그 멘토 BJ 분을 정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제 연락을 할 수는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분이 방송 중이세요.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제 또 한이야? 장 때려버려. 장군, 멍군. 그러면 이제 포를 일로 옮겨서 알았어. 아이, 동의수 금지할 진짜. 그러면 일로 옮겨버려. 응? 먹으면 뒤져. 꼭 상을 저렇게 쓴다? 그. 상을 저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 응, 안 돼. 너 이제 못 넘어가.
안 넘어가는데? 어. 그러면? 장군 멍! 멍군 응, 내놔. 포를 갖다 한번 털어볼까? 아. 포가 지금 넘어갈 데도 없어요. 사실 포는 후반으로 가면 할 일이 없거든. 왜냐면 포는 후반에 가면요, 애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뛰어넘을 애가 안 나와. 자, 그러면. 아. 먹으면 죽어. 아, 장을 못 꺼내. 이씨, 장을 걸 수가 없잖아, 이거. 졸라 그러네. 예상대로. 상으로 사 하나를, 뭘 하나를 희생시키는. 갈 수가 없네. 나가라. 그럼 이제. 장군, 멍군. 포를 한 일로 넘어가자. 그리고 장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그러면 이제 상을 어떻게든 저기까지 가봐야 돼요. 장군, 장인데? 멍군. 아니야, 여기서 상으로 움직이면 안 돼. 난감하네요.
아닌데? 멍군. 하! 장군. 멍군. 됐어. 그러면 이제 장군. 멍군. 끝.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그분도 메시지를 확인을 했군. 진짜 어렵게 이겼다. 외통수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돼. 몇분 걸렸니, 근데? 꽤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잠깐만. 아, 방송 끝나셨구나? 아니, 지금 그 멘토님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지금 카톡으로 확인을 해놓으면서 그 방송을 해야 될것 같아요.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자, 대국을 일단은 시작합니다. 오늘도 박아놓고 장군. 장 때려버리고 멍군. 응, 장. 장군. 멍군. 하하. 멍군. 저렇게 장 때려버리니? 그러면 뭐 장군. 멍군. 이제 먹겠지. 잠깐만요. 비대기는 저렇게 인사를 하는 거지. 잠깐만요. 이제 새로운 수를 한번 더 봐야지. 어우씨. 야, 저포 당돌하게 넘어오는 거 봐봐. 난감하네. 야, 왜안 먹냐, 니? 니차 먹으려고? 이렇게 하나씩 떼자. 그리고 이제 포가 일로 왔죠. 잠깐만요. 장기두 신진. 일로 가볼까? 여기. 장군. 멍군.
장군. 자, 먹으면 멍군. 먹으면 장. 장군. 아싸. 멍군. 그러면 또 장. 장군. 멍군. 지금 난감한데? 차가 하나가 없으니까 두기가 뭔가 굉장히 힘들다. 그치, 차를 떼겠죠? 일단은 포를 넘어와 봐. 차를 저를 써먹으려고? 장군. 그치, 장을 때리겠죠. 멍군. 또 저를 못 먹게 또 저를 간다니까. 장. 장군. 멍군. 장군. 아, 상대방, 아, 상으로 장이 돼버려. 답이 없네요. 저기도 포야? 에이씨. 그냥 딸겠는데? 잠깐만요. 이 판 그냥 비겨버릴게요. 지금 그 멘토분한테 그 뭐냐, 장기 관련 그 퀘스천이 와가지고요. 한 몇 판 정도 더 할 수는 있으려나? 상마의 위치를 이게 내가 대국을 시작합니다. 한으로 두면 장군, 멍군. 장군, 멍군. 나 죽으려고? 멍군. 막을 길이 없네. 그러면 이기면 차 나가지 뭐. 그래, 상 하나 버려? 자, 응. 아, 또 저기 대치를 못하겠네. 장군. 멍군. 차 하나를 그냥 따려버리네요. 방법은 이것뿐이다. 멍군.
그럼 자. 장군, 멍군. 그래? 하! 장군, 멍군. 이렇게 차를 두개다 먹어버리네? 멋있다. 장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하하! 한 번에 차두개 따고 이겨버렸다. 병 하나 차두개 따고 이겨버렸네요. 설정 이렇게 바꿔놔야지. 네임. 한판 내지 두 아니야. 이거 경기가 너무 빨리 끝나버렸어.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일로 한번 바꿔보자. 대국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응. 뭐 포기할래? 응. 그러면 아하 차 먹어버리고 포다 뗐다. 이제 쟤는 포두 개하고 차가 없다. 그러면 이제 장을 때려버리면 되겠죠? 장군, 먹고 장. 멍군. 상상? 마당? 드립 죄송. 더 이겨. 장. 장군, 멍군. 그 다음에 이제 찾기를 열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장. 네, 바로 가지 말고. 빼면 장. 장군, 멍군. 먹으면 장군, 끝나는데? 멍군. 그럼 니도 먹어. 응.
아. 이걸 하면 되겠다. 장군, 끝.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와, 이런 방법으로. 근데 진짜 저 AI의 실력은 랜덤인가 보네요. 진짜 AI의 실력대는 랜덤임이 밝혀졌어요. 저번 카카오 장기로 뭔가 대국을 카카오 장기 좋아하시나?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한번 이번에 이 자리로 대국을 시작합니다. 포 갖다 박아놓고 장 때려버리고 장군, 멍군. 그러면 나가버리네? 그러면 찾길 열어. 애매하네요. 이쪽도 열어. 털러가. 털러가. 사실 장 걸지 말고. 응, 너 털게. 아, 쟤부터 털었어야 됐는데. 그럼 이제 또 털려가면 되지. 장걸 건데? 장군, 멍군. 장군, 장. 멍군. 너 도망가는 게 좋을걸? 또못 가게 막는 거 봐라. 그러면 가버리면. 야. 아, 1시간 경과했어? 한 판만 할 거야. 응. 장군, 상으로 장이야? 응. 멍군.
장구할 건데? 장군. 멍군. 그러면 장. 장군. 멍군. 자를 먹을 거지? 아하! 멍군. 그러면 이제 빼면 상장. 장. 멍군. 아, 이렇게 가도 되구나. 너 피할래? 애매하네요. 지금 장. 장군. 멍군. 그럼 장인데? 장군. 멍군. 장군. 장 걸자. 멍군. 그럼 너 이제 죽었어. 끝. 장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몇 승 몇 패 한 거지? 아, 이게 AI 그 AI 기록에서는 그 자, 그러면 저 오늘 한 1시간 정도 지금 연습을 해놨는데 오늘 여기서 지금 다시 보기를 나눌게요. 다시 보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축구를 봐야 돼가지고 그 제가 경기 중계를 좀 해야지 그 나름 스포츠 시간